네, 전날 새벽 전해진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뷰 이은주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애플이 연 4.15%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 계좌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와의 협업을 말한 지 6개월 만에 현재 해당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최소의 예치금 그리고 잔고 제약 없이도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폰 유저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이 휴대폰 안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애플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게 되면은 구매 금액의 3%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리워드는 데일리 베이스로 이 각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저축계좌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저축계좌 연이율보다도 무려 10배 가까이 높은 이자율을 쳐주기 때문이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안에 있는 저축계좌 연이율이 전국 평균적으로는 0.35%에 불과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애플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으면서 페이먼트와 핀테크 사업에 다시 한번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의 금융 서비스는 2015년 출시 직후 약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20%까지 늘어난 만큼 앞으로 애플의 전반적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가, 일본의 게임 회사입니다. 세가가 앵그리버드 제작사인 로비오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게임 회사인 세가사미가 앵그리버드 제작사로 유명한 핀란드의 로비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주당 9.25유로로 총 인수대금이 1조 200억 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3년에 설립됐던 로비오는 2009년에 모바일 게임인 앵그리버드를 출시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요. 2009년에 출시한 이후로 다운로드 건수가 무려 10억 건 이상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올해 초에 로비오는 이스라엘의 게임 회사였던 플레이티카와도 인수 협상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점이 없어서 협상이 결렬되자 결국 세가가 재빠르게 새로운 인수자로 나타났는데요. 네, 하지만 세가의 로비오 인수에는 현재 업계에 우려 섞인 인식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비오가 앵그리버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만한 후속작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지난해 로비오 매출의 83%가 앵그리버드에서 발생했던 것을 본다면은 앵그리버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콘솔 게임 기업인 세가와 핀란드의 모바일 게임 제작사 로비오의 인수 합병이 게임 시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가 검색 엔진을 교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에 구글은 현재 패닉에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주가도 3%가량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구글의 OS 체계를 채택해서 사용해왔던 삼성이 이제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4월에 갤럭시 A를 출시할 때부터 지금까지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ChatGPT 출시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 구글은 AI 기술로 가동되는 완전히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0명이 넘는 정규직 근로자가 투입된 프로젝트 마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검색 엔진은 현재 서비스보다도 더 개인화된 검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발 충격으로 결국 1,620억 달러 규모의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의 검색 사업 균열이 이번 검색 엔진 시장에 새로운 판도를 이끌게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많은 분들께서 잠도 안 주무시고 해당 이슈를 지켜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스타쉽이 어제 발사 예정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아쉽게도 발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자면은 이 머스크의 스타쉽이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서 어제 첫 발사를 준비했지만 결국 발사 40초를 남겨두고 결국에는 연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타쉽은 대형 로켓인 슈퍼헤비와 최대 120명의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스타쉽 우주선이 결합한 대형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그간의 스타쉽과 슈퍼헤비의 성능을 각각 시험해왔고 어제 그 둘을 결합해서 완전체로 비행을 시도하는 게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스타쉽의 우주선의 길이가 122m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2단 구조로 현재 지어진 만큼 스타쉽 우주선이 역대 가장 강력한 우주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머스크 CEO는 발사 연기 직후에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모멘텀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있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